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알퐁스 도데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 소나기를 쓴 황순원이 있다면 프랑스에는 별을 쓴 알퐁스 도데가 있습니다. 문학 평론가들이 황순원을 두고 서정적 아름다움을 보여준 최고의 작가라고 하듯 도데 역시 소설을 아름다운 시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작가로 불립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낭독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작품 속에 빠져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노부부 알퐁스 도데. 아장 영감님, 편지인가요? 네, 파리에서 왔어요. 아장 영감은 편지가 파리에서 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눈치였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파리의 장자크 거리라는 주소를 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이른 아침 예고도 없이 아침 상머리에서 받은 이 편지는 나의 하루를 완전히 빼앗아 갈 것이다.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바로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 때문이었다. 친애하는 친구여, 부탁이 하나 있네. 하루만 방앗간을 닫고 지금 바로 에게에르로 가주게. 에게에르는 자네 집에서 30 내지 40리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마을일세. 걸어가도 되지. 거기 도착하거든 수녀원에서 하는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게. 자네가 찾을 집은 수녀원 바로 다음 집일세. 지붕이 나지막하고 회색 덧문이 있지. 집 뒤에는 조그만 정원이 있어. 문을 두드리지 말고 곧장 안으로 들어가게. 그 진문은 항상 열려 있거든. 하지만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하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는 모리스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 두 분이 의자에 앉은 채 자네에게 팔을 벌릴 걸세. 나 대신 진심으로 두 분을 안아주게. 자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말이야. 그리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두 분은 다른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고 나에 대한 이야기만 하실 걸세. 똑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계속해도 웃지 말고 들어주어야 하네. 웃지 않을 거지? 그렇지? 그분들은 내 할아버지 할머니일세. 그분들한테는 내가 전부이지만 나는 그분들을 10년이나 뵙지 못했네. 10년이라 참 긴 세월일세. 그렇지만 어떡하겠나. 나는 파리를 뜰 수가 없고 그분들은 너무 늙어서. 그분들이 날 보러 오신다면 도중에 쓰러지실 거야. 다행히도 방앗간 주인 양반, 자네가 그곳에 있으니 대신 가주게. 자네를 껴안으면 나를 껴안는 것 같을 걸세. 나는 그분들께 자주 자네 이야기를 했고 또 자네와의 우정도 이야기했다네. 아이고,
우정 좋아하시네.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았다. 하지만 길을 걷기 좋은 날은 아니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해가 너무 쨍쨍한 전형적인 프로방스 지방의 날씨였다. 이 빌어먹을 편지가 왔을 때 나는 이미 두 바위 사이에 있는 어떤 장소를 피난처로 점찍어 두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도마뱀처럼 해바라기나 하면서 솔잎에 이는 바람소리나 듣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나는 투덜거리면서 방앗간 문을 닫고 열쇠를 고양이가 드나드는 구멍 속에 넣었다. 그런 다음 지팡이와 파이프를 챙겨들고 길을 나섰다. 내가 에기에리에 도착한 것은 2시쯤이었다. 모두 밭에 나갔는지 마을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먼지 자욱한 느릅나무 위에서 매미들의 노래가 한창이었다. 면사무소 앞 광장에는 당나귀 한 마리가 햇볕을 쬐고 있었고 교회 앞 분수 위로 비둘기떼가 날아다녔다. 그러나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늙은 천사가 눈에 띄었다. 한 노파가 자기 집 문지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시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수녀원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 천사는 신통력이 있었다. 실꾸러미를 들어 보이기만 했는데도 마법처럼 갑자기 수녀원이 눈앞에 솟아났다. 시커멓고 음침해 보이는 건물이었다. 대문 위에는 붉은 사암으로 만든 낡은 십자가가 자랑스럽게 내걸리고 그 주위에는 라틴어로 뭔가 쓰여 있었다. 그 건물 옆에 작은 집이 있었다. 회색 덧문에 뒤뜰이 있는 문제의 그 집이었다. 나는 녹화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다. 길고 서늘한 복도, 분홍빛 벽, 입구 반대쪽에 드리워진 밝은 빛 커튼을 통해 희미하게 보이는 뒤뜰, 벽을 장식하는 시든 꽃과 바이올린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18세기의 늙은 법관집에 들어온 것 같았다. 복도 끝 왼편에 있는 반쯤 열린 문에서 째각거리는 괴종식의 소리와 함께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는 더듬거리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성이 레네우스가 소리쳤다. 나는 주님의 밀이다. 내가 이 동물들에게 먹히지 않으면. 나는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방은 조용하고 어슴푸레 했다. 안락의자 위에는 쪼글쪼글한 노인이 입을 헤벌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뺨은 너무도 고운 장밋빛이었으며 두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포개져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고아원 제복인 푸른 망토를 입고 끈 달린 푸른 모자를 쓴 어린 소녀가 자기 몸집보다 큰 책을 들고 성 이레네우스의 생애를 읽고 있었다. 성인이 행한 기적 이야기는 집 전체에 기적을 일으켰다. 노인은 안락의자에서 잠들고 파리는 지붕에서 카나리아는 새장 속에서 잠들었다. 커다란 괴종시계는 째각째각 코를 골았다. 닫힌 덧문 사이로 일직선을 그리며 쏟아져 들어오는 하얀 햇살과 그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춤을 추는 먼지를 제외하면 방 안에 깨어있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이처럼 모두 잠들어 있는 가운데 아이는 진지하게 계속해서 책을 읽고 있었다. 곧 사자 두 마리가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먹어 치웠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성 이레네우스의 사자들이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극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고 책은 바닥에 떨어지고 카나리아와 파리는 깨어나고 시계는 총을 치고 노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나는 몸둘 바를 몰라 문턱에서 발을 멈추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저는 모리스의 친구입니다. 아, 그때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더라면. 노인은 팔을 활짝 벌리고 내게 다가와서 얼싸안고 악수를 하고 방 안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하느님! 아이고 하느님! 얼굴이 상기되고 주름살 하나하나에 웃음이 넘쳐났다. 그러면서 더듬거리는 말투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 선생! 아, 선생! 그러더니 그는 방 뒤쪽으로 가서 소리쳤다. 마메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쥐가 달려가는 것 같은 가벼운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마메트였다. 정말 예쁜 할머니였다. 그녀는 끈이 달린 두건을 쓰고 엷은 갈색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나를 환영하기 위해 수놓은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나는 두 노인의 모습이 너무도 닮은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할머니처럼 노란 리본을 매면 할아버지를 마메트라고 해도 될 정도였다. 하지만 진짜 마메트는 살아오면서 많이 울었는지 할아버지보다 더 쪼글쪼글했다. 그녀도 할아버지처럼 고아원 아이의 시중을 받고 있었다. 푸른 망토를 걸친 어린 보호자는 잠시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두 노인이 고아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광경은 특히 감동적이었다. 마메트는 방으로 들어오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인사는 도중에 중단되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모리스의 친구야. 그녀는 곧 부들부들 떨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 바람에 손수건도 놓치고 말았다. 곧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다. 할아버지보다 더 빨갰다. 노 부부의 혈관에는 피가 한 방울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조금만 흥분하면 바로 피가 전부 얼굴로 올라오는 것 같았다. 빨리, 빨리 의자를. 할머니가 시중 드는 소녀에게 말했다. 덧문을 열어라. 할아버지도 덩달아 자기 소녀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내 손을 각자 하나씩 잡고 종종 걸음을 치며 활짝 열린 창 쪽으로 나를 데려갔다. 내 얼굴을 자세히 보려는 것이었다. 소녀들이 안락의자 두 개를 당겨놓았다. 나는 그 사이에 접는 의자를 펴고 앉았다. 소녀들은 우리 뒤로 가서 섰다. 이제 신문이 시작된 것이다. 그 애는 어떤가? 요즘
뭘 하고 있는가? 왜 직접 오지 않았지? 그 애는 행복한가? 그 밖에도 이러쿵저러쿵 몇 시간이나 이런 질문이 계속되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질문에 대답했다. 친구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모두 자세히 대답했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뻔뻔한 거짓말을 지어내었다. 그의 집문이 잘 닫혀 있는지 벽지 색깔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결코 털어놓지 않았다. 그 친구 방 벽지 색깔이요? 푸른색입니다. 꽃무늬가 있는 엷은 푸른색이지요. 아, 그래요? 할머니는 무척 감동했다. 그리고 남편을 돌아다 보며 말했다. 정말 착한 아이야? 그럼 정말 착한 아이지. 할아버지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내가 말하는 동안 두 노인은 계속해서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 가볍게 웃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윙크를 했다. 할아버지는 때때로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더 크게 말하게. 저 사람은 가는 기가 먹었어.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내게 부탁했다. 더 크게 말하세요. 저희는 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목소리를 높였고 두 노인은 감사의 표시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눈 속에서 모리스의 모습을 찾기라도 하듯 내 쪽으로 미소 띈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했다. 그들의 미소 속에서 내 친구의 미소 띈 얼굴이 겹쳐졌다. 물론 그것은 희미하고 흐릿하고 똑똑히 감지되지 않는 영상이었다. 그래도 내게는 내 친구가 멀리 짙은 안개 너머에서 내게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허리를 펴며 말했다. 마메트,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쩌면 아직 점심을 안 들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자 마메트는 깜짝 놀라 양손을 위로 치켜 들었다. 점심을 안 들다니 이를 어쩌나. 나는 그들이 모리스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모리스는 절대로 12시를 넘기는 일이 없다고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들은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직 점심을 안 먹었다고 하자 난리가 났다. 얘들아, 어서 식사 준비를 하자. 식탁을 방 한가운데로 옮기고 주일에 쓰는 식탁보와 꽃무늬 접시도 가져오렴. 그렇게 웃지 말고 빨리빨리 하자. 아이들은 재빠르게 움직였고 곧 점심 식사가 차려졌다. 할머니가 나를 식탁으로 데려가며 말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쩌지? 혼자 드시게 해서. 우리는 오전에 벌써 먹었다오. 노인들은 방문객이 언제 찾아오더라도 항상 오전에 식사를 했다고 한다. 마메트에 차린 것 없는 점심은 우유와 대추 야자 조금 그리고 배 모양의 빵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은
할머니와 카나리아들의 일주일치 식량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다 먹다니 식탁 주위에서 원성이 높아갔다. 푸른 옷을 입은 아이들은 팔꿈치로 서로 쿡쿡 찌르며 수군거렸다. 새장 속의 카나리아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저기 좀 봐. 저 아저씨가 빵을 다 먹어치우고 있어. 정말 나는 빵을 다 먹었다.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다. 옛날 냄새 같은 것이 떠도는 그 밝고 평화로운 방 안을 둘러보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조그만 침대 두 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이 침대들이 새벽에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다. 아기 요람처럼 앙증맞은 이 침대들이 커튼 뒤에 숨어 있을 때 모습을 말이다. 괴종시계가 새벽 3시를 친다. 모든 노인들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마메트, 자고 있어? 아니, 여보. 모리스는 착한 아이야. 그렇지? 그럼 착한 아이고 말고. 나는 이런 식으로 그들의 대화를 상상해 보았다. 노인들의 침대가 나란히 놓인 광경을 보니 저절로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그동안 방 저쪽 장롱 앞에서는 끔찍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장롱 맨 위칸에 있는 병을 꺼내는 일이었다. 병 속에는 브랜디에 담근 버찌가 10년째 모리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를 위해 그것을 꺼내려는 것이다. 마메트가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손수 그 병을 내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의자 위로 올라갔다. 마메트가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버지 병을 꺼내려고 애썼다. 여러분도 그 광경을 상상해보라. 할아버지는 벌벌 떨면서 의자 위에 올라가고 푸른 옷을 입은 두 아이는 의자를 꼭 잡고 마메트는 숨을 헐떡이며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그 위로 열린 찬장과 높게 쌓아올린 누리끼리한 혼잎을 시트 등에서 퍼져나온 은은한 베르가모트 냄새가 감돌았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한참 동안 애쓴 끝에 할아버지는 장롱에서 병을 꺼냈다. 그것과 함께 낡은 은제컵도 꺼냈다. 정교하게 세공된 그 컵은 모리스가 어릴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노인들은 그 컵에 버찌를 가득 담아주었다. 모리스는 버찌를 무척 좋아했지. 할아버지는 내게 컵을 건네주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버찌가 무척이나 맛있어 보였던 모양이다. 이걸 먹다니 자네는 정말 먹을 복이 있어. 집 사람이 직접 담근 거라 맛이 좋을 걸세.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만들 때 설탕 넣는 것을 깜빡 잊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정신이 없어지니까. 가엾은 마메트 할머니, 그 버찌는 정말 맛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티내지 않고 전부 먹어버렸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그들은 나를 좀 더 붙잡아 놓고 착한 손자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해가 저물었고 또 방앗간까지는 먼 길이었기 때문에 그만 떠나야 했다. 할아버지는 나와 함께 일어났다.
맘에 드? 내 애투 좀 갖다 줘. 손님을 요 앞 광장까지 바래다 주고 올게. 마메트는 분명 남편이 광장까지 나가기에는 날씨가 너무 차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 대신 남편이 연한 갈색 천에 자개 단추가 달린 멋진 애투를 입을 때 팔 끼우는 것을 도와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너무 늦게까지 밖에 있지 않을 거지. 그렇지? 할아버지는 심술궂게 약을 올렸다. 하, 그야 알 수 없지. 어쩌면. 그들은 웃으며 서로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푸른 옷을 입은 아이들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카나리아들도 자기들 방식대로 웃음을 터뜨렸다. 내 생각에 모두 버찌 냄새에 살짝 취한 것 같았다. 할아버지와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푸른 옷 입은 아이 하나가 멀리서 우리를 따라왔다.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가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이를 못 본 채 자기가 남자답게 나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마메트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문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 남편 좀 봐요. 아직 걸을 수 있어요. 아르레 여인 알퐁스 도데. 풍차 방앗간에서 내려와 마을로 가는 길에 팽나무를 심어놓은 넓은 마당 뒤로 깊숙이 자리 잡은 농가가 한 채 있다. 그 집은 전형적인 프로방스 지방의 농가로 그런 집의 을에 그렇듯이 갈색 건물 정면에는 크기가 다른 몇 개의 창문이 들쑥날쑥 뚫려 있고 붉은 기와 지붕 꼭대기에는 바람개비가 그 아래에 건초를 끌어올리기 위한 도르래가 달려있는 다락에는 건초다발이 삐죽삐죽 내다 보였다. 왜 이 집이 나에게 그토록 강한 인상을 주었을까? 닫힌 대문을 보면서 왜 나는 가슴이 지었을까? 나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집을 보면 나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다. 그 집은 너무도 조용했던 것이다.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도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닭들도 울기는커녕 그냥 달아나기에 바빴다. 집안에는 인기척이라곤 없었다. 아무 소리도, 심지어 노새의 방울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창문에 젖은 흰 커튼과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니었더라면 틀림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어제 정오쯤 나는 마을에서 방앗간으로 돌아가는 길에 햇볕을 피하기 위해 그 농가의 담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곳에는 팽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농가 앞길에서 인부 몇 명이 말없이 손수레에 건초를 싣고 있는 것이 보였다.
농가의 대문도 열려 있었다. 나는 그 앞을 지나면서 슬며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뜰 안쪽 커다란 석재 탁자 앞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탁자 위에 팔꿈치를 개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 큰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매우 작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인부 중 한 명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쉿! 저분이 주인 양반이요. 아들을 잃고 난 뒤 항상 저렇다오. 그때 검은 상복을 입은 부인과 어린 소년이 금박을 입힌 큰 기도서를 들고 우리 옆을 지나 농가로 들어갔다. 그 인부가 덧붙여 말했다. 미사에서 돌아오는 부인과 작은 아들이에요. 그 애가 죽은 뒤로 매일 미사에 가지요. 아, 정말 슬픈 일이지요. 아버지는 아직도 죽은 아들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을 벗길 수가 없어요. 이랴, 워워, 자, 가자. 마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마부에게 옆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바로 거기 건초 더미 속에서 나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장이었다. 그는 여자처럼 온순하지만 몸이 튼튼하고 얼굴빛이 밝은 20살의 훌륭한 농부였다. 잘생긴 외모 덕분에 많은 여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여인뿐이었다. 그녀는 아르레 투기장에서 단 한 번 만났을 뿐인 조그만 아를 여자로 몸에는 온통 벨벳과 레이스를 휘감고 있었다. 농가에서는 처음부터 이 관계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많다는 소문이 있었고 또 그녀의 부모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장은 그 아를 여인을 너무도 간절히 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녀를 얻지 못하면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추수 후로 결혼 날짜가 잡혔다. 어느 일요일 저녁 농가 마당에서 가족 만찬이 열렸다. 그 만찬은 약혼식이나 다름없었다. 신부감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모두들 그녀를 위해 축배를 들었다. 그때 한 청년이 대문 앞에 나타나 떨리는 목소리로 에스테브 영감에게 따로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에스테브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밖으로 나갔다. 청년이 에스테브 영감에게 말했다. 영감님, 아드님이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는 나쁜 여자입니다. 2년 동안 저와 부부처럼 지냈지요. 제 말이 거짓말 같거든. 이 편지를 보십시오. 그 여자의 부모도 모든 것을 알고 제게 딸을 주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영감님의 아드님이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그 뒤로는 그 여자나 그녀의 부모도 저를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와 함께 살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테브는 편지를 읽어본 다음 남자에게 말했다. 좋소, 들어와서 한잔하시오. 감사합니다만 저는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을 마치고 그 남자는 돌아갔다. 에스테브 영감은 태연이 돌아와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저녁 식사는 즐겁게 끝났다. 그날 저녁 에스테브 영감은 아들과 함께 들러 나갔다. 그들은 오랫동안 밖에 나가 있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장의 어머니는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에스테브 영감이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얘 좀 안아주구려. 마음이 무척 아플 테니까. 그 뒤 장은 아르레 여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여자라는 것을 안 뒤에 오히려 전보다 더 그녀를 사랑했다. 단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가엾은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 때때로 그는 방 구석에 틀어박혀서 며칠씩이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또 어떤 날은 미친 듯 밭일에 달려들어서 인부 열 사람 몫을 혼자 해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아를로 가는 길을 하염없이 걸었다. 그러다가 아를 시내의 가느다란 교회 종탑이 서쪽 지평선에 보이면 갔던 길로 되돌아왔다. 그 이상은 절대로 더 가지 않았다. 항상 고독하고 슬픈 그의 모습에 농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모두 혹시 불행한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했다. 한 번은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에게 말했다. 장, 아직도 그 여자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결혼시켜 주마. 아버지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장은 싫다는 표시로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날부터 장은 태도를 바꿨다.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항상 즐거운 척 했다. 춤판에도 끼고 술집에도 가고 가축에 낙인을 찍을 때 열리는 낙인제에도 참석했다. 퐁비에의 투표일에는 민속춤을 추는 무리들을 선두에 서서 이끌기도 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이제 나은 거야.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주의 깊게 그를 지켜보았다. 장은 동생과 함께 양잠실 옆방에서 잠을 잤다. 어머니는 밤중에 누에를 돌봐주어야 한다는 핑계로 그 방 옆에 자기 침대를 갖다 놓았다. 지주들의 수호신인 성 엘루아의 축제날이 왔다. 농가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모두에게 병에 담긴 샤토네프 포도주가 제공되었다. 데운 막 포도주가 넘쳐 흘렀다. 폭죽이 터지고 마당에는 모닥불이 훨훨 탔다. 팽나무에는 오색 등불이 매달렸다. 엘로아 성인 만세. 사람들은 민속춤을 실컷 추었다. 동생은 실수로 새 작업복 웃옷을 태워먹기도 했다. 장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춤을 추었다. 불쌍한 어머니는 기뻐서 울었다. 자정이 되자 모두 자러 갔다. 몹시 피곤했던 것이다. 하지만 장은 자지 않았다. 나중에
동생의 말에 의하면 그는 밤새도록 흐느껴 울었다고 한다. 정말이지 그는 그 여자에게 홀딱 반했던 것이다. 이튿날 새벽 어머니는 누군가가 자기 방을 뛰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불현듯 나쁜 예감이 머리를 스쳤다. 장, 너니? 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벌써 위에 올라가 있었다. 어머니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 너 어디 가는 거니? 그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어머니도 그를 따라 올라갔다. 얘야, 제발. 그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장, 내 아들 장, 대답 좀 하렴. 도대체 뭘 하려는 거냐? 그녀는 떨리는 늙은 손으로 더듬더듬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때 창문이 열리고 사람의 몸이 마당에 깔린 돌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뿐이었다. 가엾은 장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난 분명 그녀를 너무도 사랑한다.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아,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나약한지, 사랑이란 얼마나 지독한지, 경멸조차 사랑을 죽일 수 없으니.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에스테브 영감네 농가에서 누가 그렇게 구슬피 울었을까 궁금해했다. 그것은 마당에서 겉옷도 걸치지 않은 채 속옷 바람으로 발버둥 치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였다. 이슬과 피에 젖은 석재의 탁자 앞에서 어머니는 자기 품에서 숨을 거둔 아들의 시체를 부여안고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다. 별, 알퐁스 도데. 리브롱 산지에서 양을 돌보던 시절, 나는 몇 주일 동안이나 사람 구경을 못한 채 양치기 개 라브리와 양떼만 데리고 풀밭에서 생활했다. 때로 몽두리르 산에서 혼자 사는 도사가 약초를 캐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기도 하고 피에몽 산의 숫쟁이의 검은 얼굴을 볼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천성이 단순한 데다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말하는 습관을 잃은 과묵한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산 및 마을이나 읍내의 소문 같은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 주말마다 식량을 가져오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를 손꼽아 기다렸다. 농장에서 일하는 소년 일꾼의 쾌활한 얼굴이나 늙은 노나드 아줌마의 젓갈색 머리수건이 산마루 위로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이지 나는 기쁘고 행복했다. 나는 산 및 세상 일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누가 영세를 받았는지 누가 결혼했는지 물어보곤 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사방 백리 안에서 가장 예쁜 처녀인 우리 주인집 스테파네트 아가씨 일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 하면서 넌지시 물어보았다. 아가씨가 마을 잔치나 파티에 자주 참석하는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따위를 말이다. 그런 것이 나처럼 가난한 산 위의 목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나는 그때 20살이었고 스테파네트는 내가 그때까지 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 라고. 어느 일요일 나는 보름치 식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늦도록 식량이 도착하지 않았다. 아침나절에는 주일비사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오 무렵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길이 나빠서 노새가 출발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후 3시쯤 하늘이 맑게 개고 산이 햇빛과 물방울로 반짝이고 있을 때 마침내 기다리던 노새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콸콸 흐르는 개울물 소리 사이로 선명하고 유쾌하게 들렸다. 마치 부활절에 여러 종탑에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종소리 같았다. 그러나 노새를 몰고 온 사람은 농장의 소년 일꾼도 늙은 노라드 아줌마도 아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아가씨였다. 우리 아가씨가 몸소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아가씨는 버들 광주리 사이에 꼿꼿이 앉아 있었는데 산의 공기와 소나기 때문인지 얼굴이 온통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소년 일꾼은 병이 났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받아 자식들 집에 다니러 갔다고 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는 노새에서 내리면서 그렇게 말했다. 길을 잃어서 늦어졌다고도 했다. 하지만 꽃무늬 리본과 반짝거리는 치마 그리고 레이스로 곱게 단장한 그녀의 모습은 덤불 숲 속에서 헤매다가 늦은 것이 아니라 어디 무도회라도 들러서 놀다가 늦은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오 아름다운 아가씨, 보고 또 보아도 결코 실증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그녀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다. 양들이 산 아래로 내려가 있을 겨울철이면 나는 농장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그때 가끔 아가씨를 본 적이 있었다. 아가씨는 항상 예쁘게 차려입고 조금 거만한 태도로 식당을 가로질러 지나가곤 했다. 일꾼들에게 말을 거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아가씨가 내 눈앞에 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니 어리 빠질만 하지 않은가.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내놓은 스테파네트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들이 옷을 버리지 않으려고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리고 내가 잠자는 곳을 보고 싶다며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집더미 위에 양 가죽을 깔아놓은 나의 잠자리와 벽에 걸린 커다란 망토, 양을 볼 때 쓰는 지팡이와 구식 엽총 따위를 재미있다는 듯 들여다보았다. 여기가 네가 사는 데니? 가엽기도 하지. 늘 혼자 있으니 얼마나 심심할까. 뭘 하고 지내? 무슨 생각을 해?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아가씨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일부러 짓궂은 질문을 해서 나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여자친구는 가끔 널 보러 올라오니? 아마 그녀는 황금 사냥이나 산봉우리에만 나타난다는 에스테렐 요정일 거야. 그렇게 말하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깔깔 웃는 그녀의 모습은 적어도 나한테는 영락없는 에스테렐 요정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요정처럼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서둘러 돌아가려 했다. 잘 있어, 목동 총각.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빈 바구니를 노새 등에 싣고 비탈진 오솔길 사이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다. 이제 노새 발굽에 채는 돌멩이 소리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다. 그 돌멩이 하나하나가 마치 내 가슴 위로 툭툭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조금 전에 있었던 꿈 같은 일이 사라질까봐 해질 무렵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몽유 병자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저녁이 되자 산 골짜기에 푸른 빛이 감돌았다. 양떼도 매 울면서 서로 붙어섰다. 우리로 들어가려는 것이다. 바로 그때 산 아래쪽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아가씨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조금 전에 밝게 웃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물에 젖은 채 추위와 두려움으로 덜덜 떠는 모습이었다. 아마 산 기슭에서 소나기로 불어난 소르그 냇물을 물 위에서 건너려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모양이었다. 더욱 곤란한 일은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농장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름길이 있기는 했지만 아가씨는 혼자서는 결코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양떼를 버려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가씨는 산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다. 무엇보다도 집에서 걱정할 것이 염려가 되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위로했다. 아가씨, 7월에는 밤이 아주 짧아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나는 서둘러 모닥불을 피웠다. 소르그 냇물에 젖어서 물이 뚝뚝 흐르는 아가씨의 발과 옷을 말리려는 것이었다. 그 다음 나는 우유와 치즈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을 생각도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가씨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고 나도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 사이에 완전히 밤이 되어버렸다. 산 꼭대기에 손톱만큼 햇빛이 남아있고 서쪽 하늘에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보일 뿐이었다. 나는 아가씨에게 양 우리에 들어가 쉬라고 했다. 깨끗한 집 위에 부드러운 새 양가죽을 깔아놓은 다음 아가씨에게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와 문 앞을 지키고 앉았다. 내 혈관은 아가씨에 대한 사랑으로 들끓고 있었지만 나쁜 생각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았다. 그건 하느님이 잘 아신다. 나는 그저 자랑스러울 뿐이다. 신기한 듯 그녀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는 양들 곁에서 그 어느 양보다 더 희고 더 귀중한 특별한 양 한 마리. 바로 우리 주인집 따님이 나의 보호를 받으며 쉬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을 뿐이다.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갑자기 우리의 문이 열리더니 아름다운 스테파네트가 나타났다.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양들이 집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가 하면 잠결에 매 하고 우는 놈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차라리 모닥불 앞에 앉아있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 어깨에 내 염소 가죽을 걸쳐주고 모닥불을 더 크게 피웠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있었다. 한 번이라도 한 데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 동안 또 하나의 신비한 세계가 고독과 침묵 속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샘물은 훨씬 더 맑은 소리를 내며 솟아오르고 연못에서는 작은 불빛들이 춤을 춘다. 모든 산의 정령들이 자유롭게 오고 간다. 그리고 대기는 무엇인가가 가볍게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희미한 소리로 가득 찬다. 마치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이 솟아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낮이 생물들의 세상이라면 밤은 무생물들의 세상이다.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밤이면 겁을 집어먹는다.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바스락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 내게 매달렸다. 한 번은 슬프게 우는 것 같은 소리가 아래쪽 연못에서 메아리쳐 들려왔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를 스쳐 그쪽으로 미끄러졌다. 마치 방금 들은 그 울음소리가 빛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저게 뭐야? 스테파네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랍니다, 아가씨. 나는 성호를 그었다. 그녀도 함께 성호를 그었다. 그러고는 잠시 동안 고개를 들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얼마 뒤 그녀가 물었다. 목동들은 모두 마법사라던데 그게 정말이야? 물론 아니지요, 아가씨.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위에서 별들과 더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에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별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녀는 여전히 한 손으로 턱을 개고 염소 가죽을 두른 채 계속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목동 같은 모습이었다. 별이 정말 많구나.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본 적이 없어. 별 이름이 뭔지 전부 다 아니? 그럼요, 아가씨. 자, 보세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성 자크의 길, 은하수예요. 이 길은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곧장 통하고 있어요. 샤를마뉴 대왕이 사라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갈리시아의 성 자크가 대왕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려놓은 것이지요. 조금 더 저쪽에 있는 것은 영혼들의 수레 큰 곰자리랍니다. 반짝이는 바퀴 네 개가 보이지요? 그 앞에 있는 별 세 개가 바로 수레를 끄는 세 마리 말이고요. 세 번째 별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별이 마블합니다. 그 주위의 별들이 비 오듯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세요?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영혼들이지요.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건 세스랑인데 세 왕의 별, 오리온이라고도 불리지요. 우리 목동들한테는 저 별이 시계 역할을 하지요. 저 별을 보기만 해도 지금 시각이 자정이 지났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남쪽으로 좀 더 아래쪽에 있는 밝은 별은 별들의 횃불, 즉 밀라노의 장 시리우스이죠. 목동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어느 날 밤에 밀라노의 장이 세 왕의 별과 북도 칠성과 함께 친구 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대요. 성질이 급한 북두칠성은 다른 별들보다 먼저 떠나 윗길로 갔어요. 보세요. 저기 하늘 한가운데 있지요? 그러자 새 왕의 별은 아래쪽 길을 잡아 북두칠성을 따라잡았대요. 하지만 게으른 밀라노의 장은 늦잠을 자서 완전히 뒤처지고 말았어요. 화가 난 장은 앞서가는 별들을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졌어요. 새 왕의 별을 밀라노의 장의 지팡이라고도 부르는 건 그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가씨,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들의 별, 즉 목동의 별이랍니다. 그 별은 새벽에 우리가 양떼를 내보낼 때나 저녁에 다시 몰고 돌아올 때 한결같이 우리를 비춰준답니다. 우리는 그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아름다운 마글론은 프로방스의 피에르, 토성을 쫓아다니다가 7년에 한 번씩 결혼을 하지요. 뭐? 별들도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럼요, 물론이죠, 아가씨. 나는 별들의 결혼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도중 갑자기 뭔가 시원하고 부드러운 것이 가볍게 내 어깨에 얹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어느새 잠든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머리였다. 그녀는 옷에 달린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이 예쁘게 구겨진 채로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 그녀는 환하게 몬동이 터 하늘의 별들이 창백하게 열버질 때까지 그렇게 잤다. 나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았다. 내 가슴 속에서 희미한 동요가 일었다. 하지만 맑은 밤하늘은 내게 언제나 아름다운 생각만을 키워주었다. 그날 또 밤하늘은 그 신성함으로 나를 보호해 주었다. 우리 주위로 별들은 커다란 양떼처럼 묵묵히 그들의 조용한 행진을 계속했다. 때때로 나는 이런 상상을 했다. 그 별들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었노라고.